제11호 태풍은 일본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에도 간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요.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 동해 남부 앞바다와 남해 동부 앞바다, 남해 서부 먼바다, 제주도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강원영동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 경북 북동산간,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현재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피서 가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속보였습니다.